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범여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여정 동안 서울 곳곳을 누비며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선한 경쟁을 펼쳐온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단일화는 김진애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결단과 함께 당원 투표 적용 비율의 통 큰 양보로 큰 바다로 향하는 물길을 텄다는 점에서 열린민주당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약속을 지켜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임했던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진정성은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온 기회주의 정치,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 관성적인 정치 행태에 물린 시민들께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구태 정치를 혁파하는 열린민주당의 정치 실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결국 한국 정치사에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에 비해 야권의 단일화 과정은 참으로 오만하고 치졸합니다. 발전적인 서울시정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야욕만을 염두에 둔 단일화는 꼼수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결국 건강한 공조가 아닌 날선 잡음과 분열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며 보인 구태는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시민이 선택해야 할 미래 시정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밝은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이제 2주가량 남았습니다. 기회주의적 구태정치와 탐욕의 단일화에 맞선 열린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의의중 사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공정한 판단과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대검이 감찰 조사를 방해하며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려 일관되게 보인 모습에 비추어 고검장들이 보일 모습은 능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과 결탁한 구태 또한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끝내 치부를 감추는 데에만 급급하며 정의를 등진 것입니다. 만일 이대로 모의의중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검찰의 몫이며 향후 역사적 사법적으로 엄중한 단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구악으로서 과거 검찰이 보인 모습은 털끝 하나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말은 임기응변식 수사에 불과했던 것이며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구태 검찰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고 조폭검찰의 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로 완수되어야 하는 것인지 웅변하고 있습니다. 비대한 권력의 부조리를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로 바로세우기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며 스스로 저지른 범죄와 진실을 가리려 어떤 무리수도 불사하는 검찰의 시도가 결국 좌절되고 응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 거짓을 단죄하는 길은 공소시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기필코 단죄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의 면면을 보며 MB 아바타들의 귀환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중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로만 36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LCT 두 채로 4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국정원을 동원한 사찰 문제와 자녀의 홍익대 입시부장 청탁 의혹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불공정과 특혜 의혹을 진실로 해명하기는커녕 몰랐다로 일관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내세워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곳으로 선거를 치르려 합니다. 뒤로는 권력을 이용한 특혜로 많은 돈을 벌며 앞에선 서민 코스프레로 부패와 무능을 감췄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어두운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에 또다시 반동의 역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켜진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거짓말이 결국에는 들통난 것처럼 두 후보의 의혹 또한 철저히 규명되고 말 것입니다. 진실 앞에 겸허한 선거, 더러움을 가려내는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